아랑 전설의 외로운 늑대 테리 보가드, 기스 하워드와의 악연으로 유명한데요. 먼저 테리의 과거 이야기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테리는 동생인 앤디와 함께 고아 출신입니다. 도둑질을 하며 살았지만 양아버지인 제프에게 입양되어 인생이 바뀌게 되었죠. 실질적으로 격투기에 입문하게 된 것은 기스 하워드 때문입니다. 테리와 앤디가 어린 시절 기스가 제프 보가드를 죽여버렸고 이때 복수를 다지며 격투기에 제대로 입문하게 됐죠. 제프와 기스 하워드의 스승이었다 터프루의 제자가 되어 성장했으며 성인이 된 후에 전 세계를 떠도는 스트리트 파이터가 되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로 활약하던 중 고향인 사우스타운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동생인 앤디, 무에이타이 챔피언 출신 친구 조 히가시와 기스가 개최한 킹 오브 파이터 대회에 참가합니다. 기스의 신복 화자이, 라이덴, 빌리칸을 꺾은 테리는 마침내 기스와 대면하게 되죠. 기스는 패배와 함께 자신의 타워에서 추락하게 됩니다. 그 뒤 기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볼프강 크라우즈와 진숙래, 진숙수 형제도 나타나게 되지만 모두 주인공인 테리에게 패배합니다. 기스는 테리에게 매번 패배하지만 귀신처럼 다시 돌아왔습니다. 테리 사가의 마지막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리얼 바우드에서는 공식적으로 기스가 사망합니다. 킹 오브 파이터 세계관에 기스가 살아있는 이유는 아랑 전설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지만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킹 오브 파이터 세계관은 95 이후 현재 2000년도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랑전설에서 개최된 킹 오브 파이터 대회는 테리가 우승한 게 공식 스토리이죠. 리얼 바우 이후 10년 뒤 사우스타운에서 새로운 킹 오브 파이터 대회가 개최됩니다. 아랑전설의 마지막 편인 바로 마크 오브 더 울브스이죠. 이때 테리는 락하우드에게 주인공 자리가 밀려버리죠. 기스의 부활과 락하우드와 테리가 적이 될 수도 있다는 떡밥을 남겼지만 더 이상 후속작이 나오지 않아 미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나온 테리의 디자인은 킹 오브 파이터 2003에서도 나옵니다. 테리는 킹 오브 파이터 전 시리즈에 등장합니다. 외전 게임 맥시멈 임팩트 시리즈에도 등장하죠. 하지만 여기선 주인공이 아니기에 스토리상으로는 비중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권에서는 토와 이오리를 능가하는 높은 셀렉류가 인기를 보유하고 있죠. 아랑전설 출신 주인공이자 참가의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보면 되겠군요. 경제관념이 없어 동생인 앤디에게 손을 많이 빌리며 부와 명예에는 관심이 없는 풍운하죠. 실종되었다가도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블루마리와 연인이라는 오해를 받는데 둘은 그냥 친구 사이입니다. 친구치고는 서로 스킨십이 과해 오해를 받지만 원래부터 자유분방한 성격의 캐릭터입니다. 술과 여자를 좋아하며 추태를 부리기도 하죠. 현재는 정의로운 주인공 이미지가 바뀌었지만 SNK 올스타 광고에 테리가 원래 성격대로 추태를 부리는 영상이 올라오자 항의를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격임에도 비제네는 테리를 사모합니다. 테리와 관련된 여자들은 다 죽어버린다는 징크스도 있는데요.
아랑전설 애니메이션에선 테리가 사모하던 릴리 맥가이어가 추락사했으며 스리아는 테리에게 호감을 가져 엮이는 바람에 사망하게 됩니다. 데스티니에선 안젤리나가 테리 때문에 죽게 되죠. 이런 징크스 때문에 테리와 블루머리가 연인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랑전설 2인자 테리의 동생 앤디 보가드. 테리와 같은 보아 출신이며 제프 보가드의 양아들입니다. 테리와도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친형제처럼 지내죠. 제프가 키스 하워드에게 죽자 강해지기로 결심하고 테리와 함께 통프루의 제자가 됩니다. 하지만 자유분방한 형과 달리 진지하게 무술에 임했음에도 왜소한 체격 때문에 실력이 뒤처졌죠. 결국 자신의 체형에 맞는 무술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한조에게 무술을 배우던 중 그의 손녀인 마이와 만나게 되는데 마이는 앤디에게 반해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하여 연인이 되죠. 하지만 앤디는 연애보다는 수련에 더욱 집중하였습니다. 마이는 무관심한 앤디에게 결혼하자고 말하지만 계속 거절당하죠. 킹 오브 파이터스 앤디와 마이의 여러 이벤트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포기를 했는지 마이와 휴가를 떠나게 되는데 휴가 때문에 킹 오브 파이터 대회 출전을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앤디는 호쿠토마루란 수제자도 키우고 있었는데 킹 오브 파이터 2003의 불참 이유는 호쿠토마루가 병에 걸리자 간호하기 위해서였죠. 은근히 츤데레 같은 성격을 가졌지만 사실상 비인기 캐릭터라서 킹 오브 파이터 2003과 11에서 잘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킹 오브 파이터 12부터는 다시 복귀했지만 여전히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킹 오브 파이터 속 2인자인 로버트 베니마루는 부자이지만 앤디는 백수인 테리의 생활비까지 해결해주는 호구라고 많이 까이며 비교도 많이 당합니다. 단순히 마이의 애인이라는 이유로 과하게 까임을 받는 이유도 있죠. 특히 킹 오브 파이터 11에서 비인기 캐릭터인 앤디 때문에 마이까지 등장 못하자 안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담으로 키스 하워드의 젊은 모습과 앤디의 모습이 비슷해 혼동을 주기도 했지만 앤디의 모델은 뮤턴트 파이터의 늑대 인간입니다. 조 히가시. 일본인 무에타이 챔피언 조 히가시. 어린 시절 조는 단순히 일본에 무에타이 강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무작정 고교 중퇴를 한 뒤 태국으로 건너갑니다. 불량한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싸움에 재능이 있었던지라 무에타이 대회 연전 연승을 이어갔고 당시 무에타이 챔피언이었던 화자애를 꺾고 일본인 최초 무에타이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이때부터 화자애와의 악연이 시작되는데요. 조에게 패배한 화자애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무에타이계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 후 화자애는 사우스타운으로 갔고 그곳에서 기스 하우드에게 고용됩니다. 그리고 기스는 자신의 지배력을 과시하기 위해 킹 오브 파이터 대회를 개최했고 화자애도 출전하게 됩니다. 조 히가시도 친구인 테리 앤디와 함께 킹 오브 파이터에 참가했는데 운명처럼 조와 하자이가 대전 상대가 됩니다. 하지만 화자이는 다시 패배하였죠. 이후 둘은 화해하고 친해지는 줄 알았지만 화자이는 술만 마시면 조에게 복수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킹 오브 파이터 13에 조와 재대결을 노리고 라이덴, 긴가팡카 한 팀으로 참가하죠.
허자이는 복수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긴가판의 갱생 수업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갱생한 척 연기하여 겨우 벗어날 수 있었죠. 조와 더불어 화자이도 빈키 캐릭이라 킹 오브 파이터에 등장했을 당시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따랑전설 팀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꾸준히 킹 오브 파이터에 참가하지만 킹 오브 파이터 11에선 무에타이드에 참가한다는 명목으로 빠지기도 했죠. 첫 등장 당시엔 정상적이었지만 존재감이 사라져가자 개그 캐릭터로 변합니다. 엉덩이를 까는 도발이 대표적이죠. 캡콤 대 SNK에서 히비키 단과 함께 개그 캐릭터로 엮이기도 합니다. 저는 빌리칸의 여동생 릴리칸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빌리칸은 둘의 관계를 절대 반대하고 있죠. 앤디는 아시다시피 마이와 연인 관계이며 테리는 백수임에도 블루마리와 좋은 관계로 지내죠. 조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캐릭터도 있긴 합니다.